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박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방금 인스타랑 페이스북에 질문 올려달라고 제가 방금 올렸는데요, 신님 인스타 팔로우 하지 않으신 분들은 검색창에 신님 영어로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팔로우 해주시면 신님의 소소한 일상을 구경하실 수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마음에 드는 재미있는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SO907님, 신님 화장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요? 화장 처음 해본 거는 중학교 때 엄마 화장품 찍어다 바른 적이 처음이고요. 본격적으로 코스프레 화장 같은 거에 재미를 느꼈던 건 20살 이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UMF5500님, 신님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 궁금해요. 일단 저가 대표고요. 이제 저의 후발주자로 귀진이를 열심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사 사장이 돼서 기획을 하고 있고, 규진이는 아주 재미난 1인 크리에이터 편집 인재로 키우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매니저님이 또 계십니다. 매니저님은 저의 비즈니스를 담당해 주시는 분이고요. 저의 친구였는데 함께 일하게 되면서 매니저가 되셨고, 그 다음에 또 제 사촌동생 세림이 지방에서 태어났다가 서울로 상경을 서울로 유학을 오는 바람에 저랑 같이 살면서 이제 겸사겸사 편집도 배우고 재무관리도 하는 친구고요. 우리 은총이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0살 김은총입니다. 닉네임 없나요? 그레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저의 이렇게 크루는 이렇게 5명이고요. 내년에도 이 체제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현재 2014년까지는 이렇게 2015년이에요. 2015년까지는 이렇게 5명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장소윤님, 팬미팅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팬은 누구예요? 저는 저를 보고 울었던 맞아. 그 팬분이 너무 가슴 아프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그 팬분께 되게 가슴 아픈 쓰라린 감정이 남아있습니다. 울지 마세요. 네! 신님 스튜디오 취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내년에도 이 친구들이 계속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없으면 인턴도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스튜디오에 살고 있어가지고 다음에는 사무실을 분리하면 그때 인턴을 좀 모집을 할 생각이에요. 박PD님, 써니랑 썸 탔었나요? 둘이 잘 어울려요. 헬렌님. 아니, 썸 안 탔어요. 그냥 썸 안 탔어요. 감히 어디서 써니한테 박PD 따위가 썸을 탈 수가 있겠습니까? 써니님한테 어떻게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 장거리 연애는 제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네. 존나 흥분했나 봐. 신님과 박PD님의 닮은 곳은 성격이나 외모, 이나라님. 너가 알아? 닮은 데가 있어? 눈이 많이 닮았어요. 개인적 성격은 잘 모르겠어. 성격은 반대인 것 같아. 성격은 나도 알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존나 우락부락한 대장부였고 얘는 소심쟁이였거든. 얘 어렸을 때 내가 맨날 엄마가 얘 좀 그만 놀래키라 그랬어. 맨날 이러면 얘가 내가 맨날 20면 맨날 6살 차이 나니까 얘가 한 3살 때까지 9살 때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막 맨날 숨바꼭질 노래하는데 내가 20면 얘가 엄청나게 무서워했어. 그래서 맨날 20면은 갑자기 존나 빼! 울면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누나가 또 숨었어! 이러면서 존나 울어. 나는 크거리면서 있으면은 막 안절부절 못해. 그래서 내가 딱 나타나면은 막! 이러면서 놀래. 근데 그게 모든 동생을 가진 누나들이 다 해본 것 같아. 그때부터 심장이 좀 안 좋더니 얘가 소심해졌어. 아직도 잘 놀래요, 놀라는 거. V030 부인님, 박빈님 이상형은? 저는 피부 좋은 여자요. 피부하면 또 신님 아닌가요? 피부 좋은 여자가 예뻐 보여요. 최소 예뻐 보여. 아니 그래, 누나 예뻐. 못생기지 않았어. 이예찬님, 제가 16살인데 외모 고민이 심각해요. 화장이 답일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화장이 답은 아니에요. 저도 외모에 자신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뭐 대학교 와서까지도 한 번도 내가 이쁘다, 내가 뭐 잘났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본인이 스스로가 예쁘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근데 자신만의 색깔을 찾으면 되긴 해요. 왜냐면 자신의 성격대로 자기의 외모가 만들어지거든요. 아무리 얼굴이 못생겨도 성격과 매치가 되면은 되게 매력 있는 얼굴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외모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좋은 것 같아.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자신감을 주고 싶어요.
신님은 영상 볼 때 어떤 댓글 보고 기분이 제일 좋았나요? 이영경님. 저는 그런 댓글 되게 좋았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치 못하게 어쨌든 저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브랜디드 컨텐츠를 되게 많이 만들어요. 아. 즉 광고 영상을 많이 만드는데 이제 가끔씩 저도 이제 광고 영상 오히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거든요. 여러분들이 거부감이 있을까봐.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아 신님은 광고가 더 재밌어요. 신님 광고는 더 기다려져요. 이런 댓글을 봤을 때 되게 감동을 받았고 아 내가 가야 가는 길이 이게 맞구나. 이제 건강한 콜라보레이션으로 하는 그게 이제 이 길이 맞구나라고 되게 생각이 들었고 되게 고마웠던 계기였죠. 시에로5280님 루키가 가장 얄미울 때는 언제인가요? 아 저 가끔씩 침대 오줌을 존나 싹 들었어요. 아 그게 있구나. 오줌 싸는 게 있구나. 다 싸워 아니 딴 거 다 용서할 수 있어. 깨물던 말던 때그로 구르던 털이 빠지던 다 괜찮은데 진짜 한 번 싸면 일주일 동안 계속 싸. 갑자기 이렇게 누워있다가 발이 어느 순간 차가운 거에서 닿였어. 그러면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서 냄새를 맡아요. 아 그래 나 우리 가족 다 그래. 화들짝 놀래 진짜. 근데 루키가 진짜 너무 심각하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가 너무 얄밉고 이게 다 내 업보려니 하면서. 박PD님 군대 언제 가요? 2017년도에 갈 예정이에요. 박PD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박은진님, 아 전은진님. 저는 모든 걸 해요. MD라 그러죠. 모든 걸 다 하는. 갑을 병정이 있잖아요. 보통 여긴 갑이고 저는 정이에요. 다 해요 진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누나가 똥 싸고 있는데 휴지를 갖다 달라 그러면 냉큼 일어서서 가져오고 그리고 촬영 그냥 영상 관련한 일들 다 해요. 세팅 뭐 카메라 봐주는 거 배터리 충전 뭐 마이크 테스트 카메라 배터리 충전 됐나 뭐 그런 것부터 짐꾼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편집 다 여자들인데 그럼 결국에 신님이 하는 건 모델. 예쁜 예쁜 이정혜님, 자주자주 예쁘고 퀄리티 높은 영상을 올려주시는데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어떻게 떠오르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아이디어는 보통 팬분들의 댓글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요. 또는 생각을 하죠 일단. 생각을 하지. 뭐가 좋을까 하다가 아 저번에 그거 이러면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주위에 다른 분들이 하는 거 패러디? 패러디나 아니면 패러디 할 때도 있고 딱 그냥 그때 딱 떠오른 아이디어를 킵해놔요. 항상 칠판이나 핸드폰 같은 데 킵해놓고 다 하는 편이죠. 박PD님과 신님 중 누가 더 엽사를 잘 찍을 수 있나요? 김은별님.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진짜 못생겼다. 내가 이거 진짜 좋아. 솔직히 말해. 윤현정님. 폼클렌징 추천해주세요. 아, 그리고 유튜버가 되려면 준비해야 할 점이나 노력할 점도 알려주세요. 폼클렌징은 저는 그냥 그 파란 색깔 많이 쓰고요. 유튜버가 되려면 노력해야 할 점 글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해보세요. 일단 뭐라도 해서 발전해 나가는 게 나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왜 잘 되는지 항상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신님은 다른 유튜버 분들이랑 두루두루 친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신님 사랑해요. 노현이님. 글쎄요 그냥 뭐 여러 가지 행사 자리에 가서 이제 빼지 않고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많이 친해졌네요. 박PD님이랑 신님 키가 몇인가요? 김아름님. 저 173이요. 저 185요. 부먹찍먹. 아 왜 찍먹이 귀찮게. 아니 그 바삭함이 사라져. 나는 탕수육이 입에서 입천장을 긁는 게 너무 싫어. 나는 탕수육은 누렇게 떠가지고 입에서 녹는 게 좋아. 뷰티 유튜버 중에 누구랑 제일 친해요? 이수빈님. 저 라뮤꺼 언니랑 토리 언니랑 연주랑 친한 것 같아요. 리아유 포함해서. 박PD님 개인적인 유튜브 방송 안 하시나요? 바람님. 내년에 생각 중인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계획은 하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어요 저도. 라뮤꺼 언니랑 어떻게 친해졌어요? 소니님. 저는 4년 전에 스타킹 나가서 친해졌는데 스타킹 종로구 여신이랑 마포 여신이 그때 만났죠. 아 진짜? 그때부터 친구가 돼서 지금까지 같은 필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아주 저한테 예수 같은 분입니다. 라미코 언니는. 셀카 잘 찍는 방법은? 본인만의 각도가 있어. 난 내 각도를 알지. 저 모르겠어요.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박지수님. 저 안 하는데요. 가끔씩 마스크팩을 할 때도 있고 코피지를 뽑아낼 때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피부과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피부가 좋을 때 관리하라고 많이 들었거든요. 김예주님 또 있네. 박피디님 지금 두 여자가 박피디님한테 고백을 했다 쳐요. 한 여자는 정말 몸매도 쭉쭉 빵빵하고 스펙 깡빵하고 집안도 잘 사는데 얼굴이 신인인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몸매 몸매는 깡 마르고 스펙 그딴 거 없고 완전 과거에 생 양아치였던 사람이고 집은 겁나 가난한데 얼굴이 막 설련 아이유 김태희 막 그러면 누구한테 고백 받아줄 거예요? 못 고르겠다. 너무 고민됐는데. 하나 둘 셋! 1번 2번 하나 둘 셋! 1번 아 진짜 견치 아 진짜 더러운 새끼야. 아 더러운 새끼야. 쌩. 직업이 뭐예요? 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김소정님 누나 직업은 뭔가요? 일단은 학생이 본 직업이지. 졸업을 하게 되면? 사업가지. 사업가. 무슨 사업가? 컨텐츠 사업가? 그렇죠. 수입은 얼마 정도 되나요? 나 모르는데 나도? 세미 누나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세리비가 제 재무 재정을 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잘 알죠. 근데 매번 달라요. 저는 진072921004님 언니가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은원도 좋아했고 가장 favorite best best of best 은원? 기억이 잘 안 나. 신님 다음에 등장하실 곳은 어딘가요? 우연이라도 보고 싶어요. 매번 빗겨 지나가거나 가다가 돌아서 팬사인회도 못 가고 너무 보고 싶어요. 최지은님 아직은 다음 공식 스케줄은 안 나와 있고요. 앞으로 이제 공식 팬들이랑 만날 미팅 장소가 생기게 되면은 신님 팬카페 네이버 팬카페에 공지를 할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